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9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여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와 와우밴드 또는 와우 카페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 시작 전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와우밴드나 와우 카페에 신규 가입 필독 매뉴얼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같이 해보실 분들은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나 또는 니케이나 중국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요거가 지금 안 고쳐졌네요. 자, 이게 0.08이죠. 0.08. 그리고 니케이가 0.33. 0.33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환율이 이제 1191원인데요. 조금 더 올랐습니다. 0.11.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 모두 코스피는 오늘 모습이 괜찮았죠. 코스피가 오늘 0.33으로 올랐고요. 0.34. 자, 그리고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게 아까 저장을 해놨었는데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나 니케이 같은 경우에 큰 변화 없이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큰 방향성을 지금 이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보시면 아시겠지, 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15일날 있을 수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오늘 미국 증시에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미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하락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 하락폭에 대해서 주가 반등 계산기에 대해서 우리 1차 기준 가격이 여기였다, 그죠? 그래서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가 되고, 근데 양봉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2차까지, 2차로 양봉을 한번 그냥 형성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대신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전히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다만,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 결국 15일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증시가 오늘 오르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용 지표이기를 뻔했어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여타의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이슈를 돌리는 양상이다,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FOMC거든요. 그죠? FOMC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 자체를 전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 뭐랄까요? 이제 한편에 다른 여타의 투트랙을 조금 만들어 놓는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잘될 거라고 미국 증시는 판단해서 올라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잘안 됐을 경우에 상당한 실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 바로 FOMC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서 경제적인 전망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기준이 될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8600포인트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로,
갭을 붙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갭을 띄웠다는 것은 둘 다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앞서서 봤던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냥 돌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 좋겠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빠질 때는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는 그만큼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위주, 바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반등을 붙일 수밖에 없던 것도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적인 갭을 띄움으로써 쉽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이런 갭들을 다 메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아시아 증시랑 그리고 한국 증시가 문제죠, 사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고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두 가지 이슈. 첫 번째는 고용지표. 고용지표는 결국 FOMC가 연관될 수 있고, FOMC는 결국에는 금리가 연관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 자, 이 두 가지로 열어서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고용지표에게 나온다는 것은. 자, 2번, 이틀 연속 외국인 매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자, 15일까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지금 일단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자, 자, 코스피에서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6일날 한번 들어왔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또다시 매수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투신권력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 포트 재편을 통해서 이 투신은 이제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죠. 중소형주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자, 그죠? 그리고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오늘 어디를 샀는지 잠깐 볼까요? 자, 결국엔 또 다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5만원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었다라는 거고, 그 5만원대를 넘어서면서 조금 더 탄력을 좀 더 붙이는데, 자, 이 상방도 어떻다 했어요, 제가? 상방도 막혀 있다고 했죠. 상방도 막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힘들 것이다. 왜냐, 앞에 이 액면 분할에 대한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상방 자체가 닫혀져 있고, 그렇고 하방 자체도 지금 닫혀져 있는 이런 형상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 옵션 만기임을 감안을 한다면 쉽게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방향적이 제한적인 상승 권력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방은 여전히 닫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하방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상방, 하방은 77,000원대, 상방 같은 경우에는 한 83,000원대 정도, 이렇게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는데, 15일 뭐예요? 아까 전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보면 빠질 만큼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수도 한번 보시면, 지금 지수 자체가, 자, 보세요. 자, 2050포인트에 대해서, 2050포인트, 2040에서 2050을 했는데요. 자, 2050포인트까지 내려가지 않았고요. 2053포인트를 기점으로 바닥을 조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상방 자체는 2140포인트가 또다시 닫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큰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12일 날이 옵션 만기 이번 주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제한적인 상승,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이슈가 좀 더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코스닥은 오늘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자, 코스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바이오들이 오늘도 소폭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런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군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자, 뭔가 좀 달라진 게 안 보이십니까? 자, 원익 IPS가 어느 순간에 지금 12위까지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젠벡스 보이시죠? 젠벡스가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젠벡스가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6조고요. 66조죠. 66조고. 100억, 10억, 100억, 1000억. 아, 6조 6천억이고.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 착각했어요. HLB가 4조 1000억. 그리고 CJ E&M이 3조 2000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뭐 최근에 요 휴젤이라든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휴젤, 그죠? 헬릭스미스, 요런 기업들, 네 가지가 다시 지금 시가총액에 분포하는 거고, 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이 상당히 많았죠. HLB, 바이로메드 어차피 헬릭스미스 바뀌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코어롬, 티슈젠, 신라젠, 그렇게 총 6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네 가지 쭉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뭐랄까요. 흐름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바이오라는 것에 대한 흐름은 맞지만,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탄력이 붙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젠벡스나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높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있었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트렌드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이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항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종목군들을 봐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오르는 종목군들, 오늘도 그렇고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고 일정에 맞춘 종목군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죽지 않습니다. 12월 달은 제가 뭐라 했어요? 바이오의 계절이다 했죠.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우리가 가족분들한테 물론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무료 종목군들도 급등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바이오 종목군들을 놓치지 마시고, 개별적인 이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몇 번씩 보여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특강 시간에 또 FDA 임상 관련해가지고 2상과 3상 종목군들도 또 분류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그런 그림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슈를 통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12월달 뿐만이 아니라 내년 또 상반기에 그런 이슈가 또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12월은 바이오,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바이오 개별주라고 적었는데, 자, 오늘도 젠벡스가, 자, 좋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젠벡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우리가 이 젠벡스가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것이 왜 올랐습니까? 바로 임상시험 학회 관련해서 급등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이, 보십시오. 10월 18일 날, 10월 18일 날 이슈였죠. 10월 18일 날 추천주가 바로 젠벡스였고, 이 젠벡스가 제가 한 개 남은 이슈가 뭐였다 했어요. 이 전립선 암이나 또는 췌장암 관련해서 이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알츠하이머의 병의 경우 임상시험학회가 CTAD라고 열리는데,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12월 4일에서 7일 날 열린다. 성과를 그때 발표할 예정이다. 자, 요 핫대 가격이 15,500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젠벡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5,000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12월 18일 여기거든. 10월 18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요번에 지금 12월 달 돼가 오늘까지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CTAD 성과를 발표했다는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일단 노출이 한번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종목권이 오르면서 알츠하이머 관련 종목이 오르면서 같이 오늘도 올랐던 것이 현대약품. 이런 것들도 장중에 갑작스럽게 팍 뛰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정조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럼 일정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개별적인 부분에서 재료 매매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파킨슨병 관련한 펩트론 이런 것들도 바닥에 갑작스럽게 튀어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슈거든요. 이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이런 것들. SK바이오팜이 뭐였습니까? 아, SK바이오팜이 아니고 우리가 SK케미칼이 또 뭐였어요? 또 그런 쪽이었죠. 그런 쪽에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또 원래는 임상 발표가 있었던 기업이 지금 1월 달 넘어간 기업이 또 뭐였습니까? 한울 바이오파마. 그죠? 그런 것들 일정은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일정들은.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 자, 오늘 아프타바이오도 크게 급등했는데, 자, 아프타바이오는 뭐가 있다 했어요? 2020년도 초에 또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했죠. 그죠? 우리 가족분 기억나시죠? 제가 어제 특강 시간에 금년을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하더라도 또다시 또 단기 고점 찍고 또 쉬었다 또다시 한번 또 시세 내고 이런 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트렌드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사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최근에 그 어떤 분이 댓글로 얘기를 주셨던 것이,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요즘 스캘핑이나 이슈가 되는 테마주 주식 방송이 유행인 것 같은데 대부분 초보 투자들이, 대부분 구독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초 위주 강의나 단기, 중기, 장기 투자법에 대한 주식 방송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거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보기보다는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무쌍하거든요. 특히 최근 시장이 더욱더 변화무쌍합니다. 많이 변해요. 정말 유행이 금방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변하는 게 최근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그럼 이런 유행을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유행을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쫓아가는 매매는 쫓아가는 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장기나 중기적으로 조금 묵혀놓아서 보는 것들은 우리가 필히 업황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기를 하는 것은, 단기를 하는 분들은 손절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단기로 대응하려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가격이라는 말입니다. 가격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장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손절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해야 돼요. 대신에 이거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격이라는 부분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업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르죠. 우리가 단기 대응을 하면서 업황을 보나요? 아니죠. 뭘 봅니까? 업황 대신 일정을 보잖아요. 바로 재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 우리가 장기에는 업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기 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단기로 대응하면 이 변동폭이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런 걸 장기로 대응하면 어떨까요? 장기는 가능성이 있죠. 왜? 지금 업황, 바로 환율이라는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IT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라는 것을 우리가 단기를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뭐 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젠벡스를 합니다. 젠벡스다. 제가 젠벡스를 묻어 보려고요. 젠벡스 장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는 겁니까? 젠벡스라는 것을 손절을 하면 안 돼. 장기 투자는 손절을 하면 최대한 안 됩니다. 그 업황을 봐줘야 되는데, 자, 젠벡스라는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이만큼 올랐었어요. 그럼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해서 가져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순된 부분인 거예요. 장기 투자는 내일 당장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수익 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 뒤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가격적인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립을 먼저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기로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에 매집 구간 안에서 대응한다는 건 이런 하방에서 움직였을 때 대응을 해줘야지만 이게 지금 이제 시세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고요. 단기는 지금 자리에서도 가능한 거지만 장기는 지금 자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보면 재료나 아니면 일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 그렇고 조금은 뭔가 시장에 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이상로가 얘기하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무작정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무작정 쫓아간다면 물론 그 무작정 쫓아갔다면 단기로 먼저 대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스윙이라든지 또는 한 달 정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 기준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추격 매수만 하면서 거기에 그쳐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스타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종목을 좀 더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일관된 우리가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한 종목을 가지고 1000% 먹었다. 짧고 굵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번에 이 종목으로 100% 먹었고 그 다음 종목 또 20% 먹었고 그 다음으로 또다시 30% 먹었고 그 다음 10% 먹었고 5% 먹었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세요. 그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기준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언제 내가 단기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장기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 스타일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구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단기 대응하려고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것들을 꼭 구분하셔서 매매를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적으로 어떤 분이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용지마거든요. 지금 나에게 불어닥친 행운이 나중에 또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또 불행이 또다시 또 행운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주식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본다면 악재가 선 반영됐는지 또는 호재가 선 반영됐는지 거기에 따라 또 주가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 시장에서도 좌우같이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은 일정에 따라 움직였는데 지금 이슈가 됐던 일정이 뭐였어요? 바로 알츠하이머 관련 일정이었죠. 알츠하이머 관련 CTAD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또 1월 달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일단은 뭐 있을까요? 자, 그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1월 달에 또 바이오에 대한 일정이 있죠.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또 열립니다. 항상 1월 달 또 여기에 종목 또 들썩들썩거렸거든요.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주가 역량은 했는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악재가 좀 터졌어요.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이 유죄였다. 그래서 지금 징역 2년에 대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죠? 선고일은 이틀, 이들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뭐,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악재 자체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요 고가 권역부터 해서 이렇게 빠졌던 부분에 대한 반등이 올라왔었는데, 자, 요게 바로 주가 받는 계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55만 6천원, 28만 1천원이었는데요. 자, 어때요? 38만 6천 50원이었잖아요. 자, 여기 요 자리였죠. 6천 50원. 자, 바로 그 자리를 갭으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때 거래 재개되면서 뉴스가 또 터졌었죠. 어떤 뉴스가 터졌습니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됐고 목표가 60만원, 57만원 이슈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뭐였어요? 그리고 고점 하자비 뜨고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날 좋은 뉴스,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단 말입니다. 자, 이날 그죠? 12월 11일이었잖아요. 그때 2018년 자 보십시오. 어때요? 계속 지금 보면 이때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후 급등했다. 그죠? 12월 11일 날 아침부터 계속 지금 나오죠. 펀더멘탈 가치 46만원을 상승시키고 한투 목표가는 내리지만 그래도 여전하다. 기대감 있고 반등한다. 54만원 유지해라. 삼성증권 뭐 계속 레포트 나오고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뉴스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사라고 해놓고 자기네들 팔고 지금 나간 거죠.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움직이지 못하고 저항에 돼 있다가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서 2차까지 2차 45만원대까지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못 넘어가네. 지금 주가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왜 못 올라갑니다? 지금 구속이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가지 못하는 거. 투자 심리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자리에서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검찰 조사 또는 사법부에 대한 악재는 우리가 불확실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ST팜을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ST팜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앞에서 여기 한번 크게 빠졌던 것이 검찰 조사 얘기 나오고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역에서 엄청 오랫동안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45,000원 가던 주가 49,000원짜리 주가가 12,300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반등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조사라는 부분, 이런 압수수색, 뭐 검찰 조사, 사법부 판결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악재로 작용합니다. 왜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힘들어요.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는 입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런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매수를 하고 싶습니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그죠? 지금 접근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더 하락에 대한 폭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락에 대한 폭을. 그러니까 그런 하락에 대한 폭 자체가 지금 보면 하단에 있는 이런 앞에서 들어올렸던 가격대, 자, 한 34만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은 요 자리가 기준 가격이니까, 자, 아까도 38만 6천원이었죠. 요런 자리가 현재 기준 가격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요 자리까지 요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악재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단일적인 악재인 거지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슈 자체가 업황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바로 이 회사 내부적인 증거인멸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한정적일 것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더 쉬어갈 수 있다. 왜냐, 신규 접근하는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경협적 북한 이슈 괜찮나 했는데, 정말 이거 제가 그 주식하면서 정말 2019년도에도 사실 그 처음에 메가 트렌드, 2019년도에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것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소차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수소차도 그때 급등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미코라는 종목 300%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 이 5G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에이스테크, 그쵸? 뭐 다산네트워크 오이솔루션 제가 또 만들었죠. 그리고 KMW 뭐 그렇게 종목군들 많이 해가지고 또 크게 또 수익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뭐 폴더블도 마찬가지였고 유일하게 지금 안 올라간 게 이제 이 경협주입니다. 아, 경협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김정은의 마음을 도저히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일단은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왔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주가를 보면 거의 안 빠지거든요. 거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별로 안 올랐어요. 오히려 스펠컴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이슈가 아무리 악재가 터지더라도 시장 자체가 크게 반영을 안 해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파는 저는 세력에 대한 매집 단가를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물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린 건 확실한데 얘들이 이제 언제 올리냐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말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작은 이슈라도 터져버리면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거든요. 정말 갑자기 점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분명히 뭔가 물려있는 애들이 있고 그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를 빼지 않아요. 오늘도 이 정도 사실 악재가 나왔으면 주가 크게 빠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방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빠졌어요, 사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보면 파동도 봤을 때 들어올리는 타이밍 자체가 이미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작은 호재라도 하나 터지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된다. 사실 이제 신규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보유자군의 영역에서는 좀 더 들어오고 계셔야 돼요. 아난테뿐만 아니라 지금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부터는 작은 호재가 나타났을 때 그런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이평일 밀집되면서 올라왔을 때 상방으로 발산이 됐을 때 그때는 이익신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또 한번 크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지금 경협주는 좀 더 버텨야 되는 시기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경협주 포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압축시킬 필요가 있겠죠. 경협주를 4개, 5개 들고 가시면 안 되죠. 그건 그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경협주 조금 축약시켜가지고 한두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들고 가시되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샀던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고가로 넘어갈 때는 꼭 이익실현으로 대응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 자리는 팔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았는데요. 자, 우선 펩투로 한번 봅니다. 펩투로. 요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 조금 돌아서는 것 같아요. 자, 요런 것들 지금 바닥에서 좀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 펩투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 자, 지금 임상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단계고요. 파킨슨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하방 자체가 다중 바닥을 여기서 형성하고 지금 한번 크게 빠졌거든요. 이번에 돌아설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컴택 시스템하고 바이오 솔루션. 자,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적인 5G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반등을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봐야 되는 게 이제 바이오 솔루션 파트론인데 파트론. 자, 파트론도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시세를 이제 좀 붙이는 것 같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주가 반등 계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지금 현재 18,85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18,150원까지 빠졌는데, 뭐, 요렇게 우리가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요렇게 봐도 됩니다. 뭐, 상관없어요. 일단은, 뭐, 한번 같이 해보면, 18,800원 맞죠? 18,850원. 자, 일단은 13,900원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자리고, 자, 요 자리가 나오고요. 앞에 있는 자리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자, 그래도 한 14,000원이거든요. 네, 한 14,000원대. 한요 정도 자리가 지금 한번 잡힐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를 기억을 하면서 반등을 좀더볼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온다면, 그때 또 뭔가 또 변화가 있겠죠. 지금은 주가에 대한 반등 파동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요거는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대받은 기업이, 초청받은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요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시장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뭐, 사실 시장이 지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힘들고, 사실 또 종목군들이 또 뭐랄까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은 항상 쫓아가기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좀더 대응을 하시면서 그래도 거기 이슈에서 발을 같이 담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좀더 시장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더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